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LG 노트북의 윈도우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LG 노트북이고요. 저도 LG 노트북은 처음 사용해 보는 이제 스펙이고, 그동안에 이제 맥북 에어 초창기부터 사용을 해 가지고 삼성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LG 노트북 그램, 이 LG 노트북 그램은 이제 1kg 미만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그램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애플의 맥북 에어라든지 맥북 프로 리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램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수요가 아직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애플 노트북 대신에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제품 구성품이 있고, 키보드 보호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설명서하고 간단하게 포함한 제품들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G마크가 들어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G마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흰색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램에 대한 설명서, 주의사항이라든지 배터리 관련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 전원을 켜고 끌 때 어떻게 하는 것 좋을지 이렇게 설명서. 자, 여기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죠. 변환해주는, 여기 이제 트랜시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전원 장치 100에서 240V를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고, 50에서 60Hz로 이제 AC 교류를 받게 되고, 아웃풋은 19V에 2.53A 값이 들어있네요. 자, 여기 저 중간에 연결하는 타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원에 연결하는 커넥터는 상당히 이제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조그만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전원선 자체는 그렇게 굵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고, 일반적인 핸드폰 충전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케이블 굵기는 기존에 이제 갤럭시 충전하는 이런 USB Type-C 케이블하고 거의 굵기가 비슷해요. 본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쪽면을 열어가지고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을 쭉 열어가지고 한번 치워보고, 자, 이렇게 뒤쪽을 제치게 되면은 내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제 딱 1kg 정도에 딱 무게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한번 벗겨가지고 촉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사출물 형태의 느낌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에 보호하고 있는 이런 시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 15라고 적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15는 15인치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코어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 오랜만에 보는 i5가 들어있고요. 아주 얇은 키스킨이 있고요. 이 키스킨은 아마 조금 오염이 되어 가면 나중에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키스킨이 있고요. 이 밑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접촉하는 면에 대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랫면에 이런 고무 패킹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M1 칩셋을 출시를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애플로 갈아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애플로 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윈도우를 사용하는 걸 선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윈도우에 대한 꾸준한 요구사항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Thank you.